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. 네. KT 재직 당시 2012년 9월에 공개 채용 당시에 신입사원 공채에 김문혜 후보의 지인을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네. 이게 KT 내부 보고 자료인 것 같은데요. 네. 이게 대해서 좀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저도 아침에 그런 보도가 있다고 접해서 제가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확인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.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중요한 일이니까요.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 보도에서 얘기했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알아본 결과를 누가 말씀 주시는데 그 안에 거론됐던 분이 KT에 채용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. 네. 그 자료에는 이제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.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채용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한 것을 제가 KT에 부탁을 해서 저희 아랫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. 아, 추천한 적이 없다 없으시다는 거죠?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.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본선, 즉 본선거 첫날에 이 같은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. 굉장히 제목을 보면 자극적이죠.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가급적 서로 자제를 하시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